자, 파김치 고등어찜이잖아요. 네. 이 스튜디오에는 정말 파김치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파김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파김치는 거의 노랗게 곰삭은 파김치래야지 정말 진하고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담은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거라서 네. 그래도 새콤하게 맛있게는 익었거든요. 재료를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청고추, 홍고추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살짝 돌리면 씨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썰어갖고 씨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물에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약간 매운맛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이특 씨가 한번 쓸어주고 어슷썰기 하면 돼요. 어슷썰기. 그래서 요즘 그래도 고추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채소 가격이. 네. 네. 그래서 뭐 1,000원어치 사도 몇 개씩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요. 씨가 거의 다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럼 음식을 해놨을 때도 아주 얌전하게 음식이 되거든요. 네. 네.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마를 주시면은요. 제가 예, 파를 한번 썰어볼게요. 네. 야, 보고만 있어서 군침이 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길이 한 5cm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머리와 뿌리 부분이 끝 부분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드시는 분을 배려를 해야 되니까 네, 드시기 편한 크기로 네, 5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파김치 손질이 네. 끝났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요 이제 생선을 예. 네, 준비를 할 테니까 고등어를. 예, 비늘 예, 이렇게 지느러미 다 해서 비늘도 이렇게 칼로 긁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긁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을 점여서 썰어 주셔야지 간이 잘 배어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한 두 토막 내도 되고요. 세 토막을 이렇게 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이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반을 갈라가지고 포 뜨듯이 하고요. 네. 만약에 냉동실 것 같으면은 쌀뜨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궈 놓으면은 비린내 냄새가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지금 이 철이 맛있을 철이에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또 파김치지만 파김치의 국물이에요. 국물이죠. 네, 예. 예. 국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 두 컵 예.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은 세 컵 정도가 돼요. 이 밑에다가 파김치를 좀 깔아주세요. 근데 보통 우리 배추김치로는 많이 해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파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네. 이 상황인지 제가 궁금하시죠? 궁금하기도 하고 군침이 돌아서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요, 선생님? 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채소값이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파김치 1kg 정도 한 단 정도 담으면 음식도 해서 먹고 그냥 먹기도 하고 좋거든요. 파김치를 밑에 깔아주고 고등어 네. 올리고 그 위에 또 파김치를, 네, 파김치를 올렸어요. 네. 네. 여기에 이제 포인트죠. 물 두 컵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네. 김치국물. 네. 여기에 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예.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없네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럼 혹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 우리 집에 파김치 말고 뭐 총각김치라든지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네. 먹기가 좀 그렇다 하신 분들 굳이 파김치가 아니어도 다른 게 그렇죠. 괜찮죠? 네, 총각김치도 좋고요. 또 배추김치도 좋고요. 네. 어떤 김치든 네. 다 가능하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센 불에서 끓을 때는 예, 뚜껑을 덮지 말아주세요. 왜죠? 네, 고등어의 비린내 냄새를 증발시켜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파김치 이 양념 하나 가지면은 네, 그 고등어의 비린내도 제거시켜주지만 여기에 생강이나 양파나 레몬즙이나 이런 걸 넣어서도 또 비린내 맛을 네, 증발시켜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예, 비린내 나는 등푸른 생선을 할 때는 끓을 때까지는
뚜껑을 덮지 열어주신다. 않는다. 네, 그리고 나면 증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주고 중불에서 은근하게 20분 정도 예, 줄여주세요. 근데 간을 보시고 우리 김치가 오늘 너무 짜 네. 이럴 경우에는 물을 한 반컵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오늘의 그 양의 반컵 정도만 끓고 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묵 맛살 말이가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해지시죠? 네. 네, 다들 이거는 이제 어묵은 조림이나 볶음이나 저희 어려서는 이걸로 엄마가 길게 해서 양념해서 볶아주셨어요. 아. 어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깻잎 준비 있고요. 네. 맛살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하기 전에 어묵을 먼저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내 줄 거예요. 아, 기름기를 살짝 걷어내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기름기를 제거해 주고요. 그러면은 양념이 더 잘 스며들어요. 잘, 그렇죠. 부드럽고요. 네. 그래서 네. 저쪽에 이제 불을 켜가지고 예, 어묵을 한번 데쳐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씩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끓는 물에 네. 몇 분 정도 이렇게 데쳐주세요? 이건 되는 오래 데치지 않아요. 다시 찹쌀을 묻혀서 해주니까는 뭐 한 7, 8초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찬물에 다시 담그신 건가요? 네. 그래야지 얘네들이 더 쫄깃거리고 식감이 더 좋거든요. 식감을 위해서? 네, 식감을 위해서요. 네, 이제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이거를 건져내줄게요. 이렇게 건져내줄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물기 제거를 좀 해줄게요. 네. 수분 제거를 이렇게 이거를 하니까는 아이들이 도시락 반찬도 좋지만 네 먹는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아 이게 또 먹는 재미가 또 있나요? 네 먹는 재미가 있어요. 한번 네, 보세요. 어떤 네. 재미가 있나. 깻잎 하나 이렇게 깔아주세요. 난 깻잎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 두 개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길이로 해주세요. 네. 끝에 잘라주시고요. 네. 게맛살을 잘라줄게요. 네. 두 개씩. 두 개씩.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또르르. 네. 네. 그래서 어묵을 데쳤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네, 부드럽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풀어질까봐 이렇게 요지를 좀 세 군데로 꽂아주세요. 야, 이게 오늘 또 코코넛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묵을 데치면 부드러워져서 네. 또 잘 말리고 네. 맛도 더욱 좋아진다. 네, 양념 간도 잘 배인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준비가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기에 보면은 찹쌀가루가 있어요. 네. 찹쌀가루를 묻혀서 지져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찹쌀가루를 묻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접착제 역할도 하고 나중에 졸여놨을 때 윤기가 파르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야, 이건 집에서 해먹기 굉장히 간편하겠네요. 편해요. 네. 이제 내가 요거 이렇게만 해놓고 이게 한 김 나간 다음에 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째 그냥 냉장고 그쵸, 안에 넣어놨다가 네. 즉석에서 바로 상해 내기 직전에 썰어주시면 돼요. 이게 반찬으로도 좋지만 네. 뭐 간식 혹은 간식으로도 또 어른들한테는 네. 뭐 맥주 안주라든지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김치 고등어 찜이 지금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고 그렇지, 있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뚜껑도 덮으러 가야 되고요. 네. 이것도 지져 갖고 올 같이. 거예요. 네. 네. 중약불로 해가지고 이때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네. 네. 팬이 달궈지면 네. 식용유를 두르고. 네. 이거 맛도 기대되죠? 기대됩니다. 취향 저격, 입맛 저격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저는 게맛살을 했지만 햄을 넣어도 좋고 예, 치즈를 넣어도 좋고요. 사실 이 비주얼을 제가 보고 네. 나니까 네. 이거 밖에서 팔잖아요. 네. 비싸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네. 명품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 치즈를 넣어도 정말 좋겠다. 치즈 그렇죠? 넣으면 너무 좋아요. 네. 네. 찹쌀이 접착제 역할을 해주고 아주 쫀득거리고 맛있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꽂이 있는 부분은 한쪽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노릇노릇해서 네, 다 익은 거죠? 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서 자글자글 끓으면 거기다 요거를 졸여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양념 소스를 네, 만들어 볼게요. 이특 씨 그쪽에 보면은 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 저희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네, 물이 있어요. 물을 네, 물 넣어주시고요. 자, 간장 넣어주세요. 여기에 매실청 넣어주세요. 매실청 없으면 유자청 넣어주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끓일 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녹말물을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물 한 큰술에 녹말 2분의 1 큰술 해서 풀어놔주세요. 그래서 얘도 접착제 역할도 하지만 얘가 나중에 윤기도 놔주고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소스를 자글자글 끓으면 네, 노릇노릇 지져놓은 네, 어묵을 넣을 거예요. 아, 정말 맛있겠다. 그쵸? 정말 맛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간단한데요. 네. 그래서 요게 자글자글 끓으면 네, 넣어서 네, 해주셔가지고요. 미리 만들어서 통에다 딱 담아놨다가 즉석에서 썰어서 예, 드셔도 되고 예, 예, 먹어도 좋거든요. 그래 참 이 어묵이라는 네, 게 신기한 게 어떤 요리들은 네, 이렇게 식게 되면 네,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묵 자체는 네, 따뜻해도 맛있고 네, 식어도 맛있고 예. 엄마들의 평생 반찬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주셔가지고 끼얹어 예, 주워가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꼬지를 꽂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끼얹어 줘가면서 그래서 국물이 자작해지면 근데 녹말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탁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탁하지 않게 이렇게 잘 해주세요. 녹말물은 또 밑에 가라앉아서 뿌리기 네, 전에 이렇게 잘 섞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아우 이제는 박사가 되셨어요. 이론 박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실기도 너무 잘하세요. 오늘 보니까 제가 몇 개월 만에 뵌 거잖아요. 네네. 네, 자 불은 예, 중불에서 약불로. 약불로. 네, 그래서 중불에서 한 5분 정도, 약불에서 한 5분 정도 할 때 이때 녹말을 넣어 주세요. 녹말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요. 탁하거든요. 녹말은 이제 네, 있는 국물을 확 줄여 주니까 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자글자글 끓고 있잖아요. 윤기도 차르르 흐르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비가 되면 요 사이에 이제 우리 고등어 예, 파김치 고등어찜이 거의 다 됐거든요. 야, 지금 여기 그럼 어묵 향도 네? 나면서 파김치 고등어찜 같이 향이 이렇게 오니까 와, 미치겠네요. 지금 이특 씨가 예, 고추 썰은 거 있죠. 예. 여기다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야, 저도 여기다 네, 거둘 수 있어서 참 좋으네요. 너무 잘하시니까 네. 이거 다 넣나요, 선생님? 네, 다 넣어주세요. 다른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파김치에다가 김치 국물만 넣어서 만든 거예요. 간도 잘 배어 들어가고 네, 5분 정도. 5분 정도. 네. 해 주게 되면은 네, 윤기도 이렇게 잘 흘러나서 끼얹어 주어 가면서. 그리고 네, 오늘 두 가지 요리를 하는데 네, 재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네, 간단하죠. 예. 요거는 정말 그 아빠들 퇴근해서 네, 아주 갈증 날 때 맥주 안주로도 그렇죠, 네, 손색이 없거든요. 자, 이제 꺼내겠습니다. 네. 아, 먹음직스럽죠? 네. 색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전분을 넣고, 예, 네, 졸였더니 윤기도 나지만, 우리 아까 찹쌀가루를 묻혀서 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쫀득거리고, 예, 네.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어묵이 부드러운 이유는 우리가 끓는 물에 데쳤잖아요. 데쳤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한 김 나가야 되니까, 우리 미리 한 김 시킨 네, 네, 준비했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조도마 주시면요. 제가 보조도마에서 쓸겠습니다. 요지 이렇게 빼주세요. 네. 딱 접착이 돼요. 오, 썰을 예, 때는 여기 아래로 내려가게 썰어주시면 네, 돼요. 그래서 요거 채로 그냥 넣어놓으시면 되니까 네,
파김치 식힌 다음에 썬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뜨거울 때 썰면요. 잘 썰지도 않지만 이게 마른 게 풀어져요. 풀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한 김 나간 다음에 썰어주세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저는 그냥 저 상태로 들고 네. 하나 우걱우걱 먹어도 그렇죠. 네, 합파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비주얼이 참 예쁘네요. 네, 예뻐요. 비싸지도 않고 가격 대비에 네, 이렇게 해서 김밥 쌀 때 네. 같이 해서 넣어도 그럼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들이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자, 한 입에 쏙쏙 질기는 어묵 맛살말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제 후각을 막 자극시키는 파김치 고등어 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 밑받침 네. 여기 준비해 주시면요. 제가 예, 가지고 올게요. 네. 어우, 네. 냄새가 와. 가득 찼어요. 짠! 와, 와, 이거는 침샘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예전에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향이 그대로 나네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우리는 오늘 파만 넣었어요. 네. 파김치랑 고등어만 들어간 네. 거고 양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파김치 국물이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뚜루루 말아서 드셔도 좋고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파김치 하나로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됐는데요. 만만하게 만들어드리기는 밥도둑 파김치 고등어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탱글탱글한 어묵 맛살말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묵을 살짝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어묵이 부드러워져 양념이 쏙쏙 스며들고 잘 말린다는 사실. 한 입 그입 먹다 보면 기분까지 어묵 맛살말이로 입맛 돋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